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1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동짓달 스무날 양력설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가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변에서는 농업 생산 능력이 제고되고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며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변방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연변의 기동차 운전수 시험 내용이 일정하게 조절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변에서는 전문 농장을 발전시키고 토지 이전을 촉진하고 도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농촌 사업 사로에 따라 전문 농장 발전을 크게 지원하고 규모화 경영을 적극 인도한 데서 농업 생산 능력이 제고되고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며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주는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됐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가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현대 농업을 힘있게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한 데서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다수확을 실현했습니다. 농촌 경제 총수입은 연평균 11.3% 늘어난 506억 원에 달했으며 중점 선도기업이 221개소로 늘었습니다. 천촌시범, 만촌승격공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농촌마을 환경집중 정리를 깊이 전개했는데 도합 30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천도로 1,762km를 포장하고 259개 행정촌의 급수개조와 진촌 녹화, 미화 공사를 완수했으며 247개 천도, 116개 위생소를 신축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우리주 342개 촌이 10대 매력 향촌 기준병촌과 선진촌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주에서는 축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연전 특색의 축산업 산업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2012년 농민 인구당 순수입은 2007년도의 2.1배에 해당한 7,450원으로 그 전해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는 이때 연전 주둔 변방 군인들은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고수했습니다. 길림성 최동단에 위치해 있는 훈춘 방천 초소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은 변방 초소 장병들이 국가를 높이 부리면서 국기 개양식을 합니다. 초소에서는 안전순라 보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면서 당지 천민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장병들은 천민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고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장병들은 또 춘전을 만들어 변방 군인들이 새해를 맞아 위대한 조국에 올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훈춘 방천 초소의 전체 장병들은 참신한 자태로 새로운 한 해의 도전을 맞이하려다고 합니다. 변당 군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변당설에서 조국 인민들을 위해 국문을 잘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조국이 번영 창성하고 인민들이 행복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렴가 임대주택의 저소득 가정에서 어떻게 명절을 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오늘 연결시 렴가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춘의 집을 찾았습니다. 리춘의 집에 들어서니 창가에 활짝 핀 생화와 벽에 걸린 사진들이 시야에 안겨왔습니다. 정결한 집안은 온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렴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리춘은 더는 과거처럼 땔나무를 사들여 온도를 덮여야 하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2012년 리춘은 달마다 1,040원의 최저생활보조금과 31원 50전의 전기료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열공급 기간 정부에서는 또 810원의 열공급 비용 보조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리춘은 올해 겨울에 237원의 열공급 비용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딸이 급성맹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의료보험과 민정부문의 방조로 걱정을 덜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방조를 받을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치료비를 100%로 해결받았어요. 아주 감동됩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북산가도판사처 사업일꾼들이 명절 위문품과 위문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약간의 마음입니다. 명절을 쇠는데요, 이 돈으로 아이에게 과일이라든가 책 같은 것을 사주십시오. 평상시 명절 때에도 사회구역과 가두판사처에서 저와 같은 곤란 군체들을 위문합니다. 쌀도 보내고요. 또 아이의 성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적, 물질적인 기둥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364호 렴가 임대주택 가정들에서 리촌처럼 사회각계 관심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바깥은 찬 공기가 감돌지만 리춘의 집 안에서는 봄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온영은 리춘과 같은 곤란 군체들에게 어려움도 갖다 주고 있지만 이들은 곤란 앞에서 고독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의탁할 곳이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저를 도와주어 가두판사처와 사회구역은 저의 친정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정시 하서 사회구역 봉림 주민들을 괴롭히던 음료수 문제가 영정시 해당 부문의 공동 노력과 주 주택 공제금 관리 중심의 방조하에 양력설 전야에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영정시 하서 사회구역 봉림 주민들은 일찍부터 설명절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폭죽 소리 속에서 주민들은 춤과 노래로 마음속의 희열을 터놓습니다. 하사사회구역 봉림구 수도도관 보수공사가 전년적으로 준공돼 음료수 문제가 철저히 해결된 것입니다. 최근 연간 하사사회구역 봉림 일대 수도도관은 오래되고 낡아서 음료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돼 200여 호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용정시 당위와 정부의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2년도부터 용정시에서는 수리국과 건설 단위들을 조직하여 수도도관 보수공사 시공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상급 부문으로부터 전면자금 57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봉림구를 부축 연계점으로 하고 있는 주 주택 공제금 관리 중심에서는 이 정황을 요약한 후 선뜻 자금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 및 영정시 해당 부문의 공동한 노력과 시공 단위의 긴장한 시공을 거쳐 석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도관 부설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래 가서 물도 길어 오고 수평해도 물이 잘 안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요. 동네 길 위에는 아예 물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에 그냥 길어 마이고 요즘 정강에 수도 다시 해가지고는 우리 영도들이 다 해줘가지고 지금은 농민들이 길 아래고 위에고 다 물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력설 기간 연변준의 스키장들은 레저 문화 활동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레저 문화의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요즘 해랑강 스키장에는 오늘 새해 첫날에도 명절 분위기에 맞게 많은 스키 애호가들 맞이했습니다. 해랑강 스키장이 오늘따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중 러시아 관광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양력설이면 연변을 찾게 되는 이들은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인 이곳 스키장을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냅니다. 올해까지 두 번째로 연변을 찾은 마리사는 연변이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와서 스키를 탑니다. 제가 보건 대로는 여기 스키장이 러시아의 스키장보다 설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인상적인 것은 제가 교련원을 정했는데 저를 잘 가르쳐줬습니다. 연변주부터 그렇고 하나 우리 아래 내려와서 우리 개부터 그렇고 연변 대해서 러시아가 선전 많이 합니다. 선전 활동. 이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연변하는 것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연변 와서 관광하고 물건 살라 오미설이 우리 스키장 찾은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늘 가족을 단위로 스키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처음 스노보드를 배우는 어린 딸애를 보면서 부모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평소 도시에서 바삐 출근하느라 이러한 실외 운동을 할 사이가 없습니다. 오늘 한가족이 와서 아주 기쁩니다. 전주민들이 설명절을 잘 보내고 내내 건강하시고 즐겁기를 기원합니다.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사랑으로 가는 길 공익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 소강 형제로 친절히 불려오는 강철수 형제가 오늘도 한국 충남 아산 모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김없이 사랑의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일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지만 늘 고향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현재 달마다 사랑의 성금을 연된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와
한국 KBS 방송사의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백혈병으로 앓고 있는 연변에 4살 난 김운정 어린이의 사연을 듣고 8천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고향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캉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캉 형제가 항상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한줄기 봉사단은 일전에 새해를 맞아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제한중국 조선족 노인들에게 사랑 나눔 경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봉사단은 현재 개그맨, 가수, 연주자, 주방장, 외장복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는데 제한중국 조선족 노인들을 대상하여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민과 국경 조은화국의 후원하에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한국 유명 개그맨 신재수 씨와 중국 조선족 가수 최지은 씨가 사회를 맡았고 제한중국 조선족 가수들인 조정순, 최성훈 등이 출연하여 200여 명 제한중국 조선족 노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기동차 운전면허증 시험의 목적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고자 일전에 공안부에서는 123호령을 발부해 기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새해 1월 1일부터 연변의 기동차 운전수 시험 내용은 일정하게 조절됩니다. 조절 후 과목 1 시험은 원래 시험 내용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도로교통안전법률법규, 교통신호, 통행규칙 등 지식은 여전히 과목 1의 내용으로 하고 과목 2 중 대중형 여객 화물차량 시험 부분에 모의고속도로, 비와 안개 날씨, 미끄러운 도로와 긴급정황 처리 등 시험 종목을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원래 훈련 종목 10가지, 시험 종목 6가지로부터 훈련과 시험 종목이 모두 16가지로 변했습니다. 123호령은 소형 자동차 과목 2 시험 종목을 최적화했는데 조절 후 시험 종목이 원래 훈련 10가지, 시험 4가지로부터 훈련과 시험 종목 모두 5가지로 변화됐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코스, 도로 옆 정차, 비탈길 정지와 출발, 곡선 주행과 90도 회전 등입니다. 123호령이 실시되면 과목 3 시험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로 운전 기능 시험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안전 문명 운전 상식 시험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과목 1의 시험 내용이었는데 조절 후 도로 운전 부분으로 변화됐습니다. 과목 3의 도로 운전 기능 시험은 변속기 조작, 길목 좌회전, 우회전 등 세 개 시험 종목을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대중형 여객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성급 공안 교통관리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산지역과 터널, 산비탈 등 복잡한 지형의 도로 시험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야간 시험을 추첨 진행하도록 하고 야간 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의 야간 전조 등 사용 시험을 참가했습니다. 공안부 123호령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합격된 시험 성적, 이를테면 코스 시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과목 1, 과목 2, 과목 3의 시험 성적은 전부 새로운 시험 내용과 표준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질검사총국은 일전에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출입경 검험 검역 수금 표준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 후의 수금 표준은 질검험총국 포털사이트 전문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질검사총국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 표준을 낮출 때 관한 통지를 발표해 전국 각급 출입경 검험 검역국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경 검험 검역 비용을 검험 검역의 각항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검험 검역의 각항 사업에 안정되고도 질서 있게 전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정된 출입경 검험 검역 수금 표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연민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